짠짠 짜잔. 같이 가. 좋아요. 같이 가. 텐션빵 올려서. 땡. 좋아요. 뭐야? 어린이집 같다. 약간 진짜 어린이집처럼. 어린이집 뭐 이벤트 한다는 거야? 뭐야 이런 어린이 너 굉장히 좋은데. 혜연 여기 신라 갈아 신어야 돼. 아 맞아. 맞아. 여기 일로 들어와. 자 막내. 네. 진. 옹. 야 이 대박인데? 그니까. 야 우리 집이 이랬으면 좋겠다. 야 이 신라 진짜. 나 중학교 때 신었었는데. 야 이 신라 진짜. 라라라라라라. 와 격파도 있는데? 와우. 와 탑블레이드 아니야 이거? 와. 오 맞아. 우리 집 많은데 지금 아직도. 먹는 거야? 우리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러게. 여기 아이브 하우스. 와 신기하다. 와 여기 지금까지 다녀오셨던 분들 사진이 있네. 아 그네 선배님들 계시네. 오네노프 선배님들, 에이티 선배님들, 러블리즈 선배님들, 드림캐쳐 선배님들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 진짜 선배님들. 근데 여기 되게 좋다 뭔가. 와 수업 종소리다. 일교 씨 오늘의 팀훈. 네, 오늘 하루의 대한 CIX의 팀훈을 정해 북구 주요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문방 사울을 이용해 화선지의 팀훈을 세로로 작성. 벽에 걸린 족자에 부착한다. 벽에 걸린 족자 어디지? 네 그러면 일단 팀훈을 정해볼까요? 저는 생각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말하면 아마 다 이걸로 할 것 같아서 좀 마지막에 할게요. 전 별로 안 할게요 일단. 네.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영감을 얻은 건데 우리 멤버들한테 드가자 드가자. 재밌지 않아요? 여기 드가자 딱 공서체로 드가자 예예. 저는 달리자. 드가자에서 영감을 얻으신 것 같은데. 달리자 끝이 없다. 형은요? 저는요 으라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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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개인적으로 으라차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으라차. 근데 으라차차가 좀 더 동심이긴 해. 오케이. 오케이 으라차차로. 이거 근데 이거 잘 쓰시는 분. 정한 사람이 적어봅시다. 팀 정한. 진행에 잘 쓰시네. 으라차차 한번 써줘, 진영아. 오케이. 으라차차하게. 오. 할 줄 알아. 으라차차, 과연. 어, 그거 바로 쓰면. 그냥? 약간 좀 버려요. 거기 이렇게 붓을. 거기. 좀. 아니, 내가 와서 할게. 여기 이렇게. 내가 와서 하는 거. 오. 너무 크지 않나요? 으가 너무 크지 않나. 쉽기도 한다. 제가 와서 할게요. 오, 잘 쓰는데? 오, 나쁘지 않아요. 이뻐. 오. 나쁘지 않은데요? 오, 좋아. 오. 우와. 좋아요. 잘 꾸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많이 묻혀가지고. 오! 오, 좋아. 야, 멋있다. 보셨죠? 네. 해가지고 왔어. 야! 이거 너무 좀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 좀 과해요. 과하지 않아요. 과해요. 좋아. 과해요. 아, 신난다. 으락. 오, 잘했는데? 으라차차 뭐야? 1교시 끝났다.
안녕하세요. CIX 매니저입니다. 요즘 CIX 멤버들이 중간고사 기간이 픽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중간고사로 힘들어하는 팬들을 응원하고 마음으로라도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픽스와 함께하는 CIX의 국영수 아이돌 중간고사. 노래와 관련된 국영수 세 가지 과목을 개인전으로 진행. 문제를 맞출 때마다 1점씩 얻는다. 1등을 한 멤버는 명예의 돌판에 멋있는 표정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1등 멤버에게 외모를 몰아줘야 한다. 그럼 이제 시험을 시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시작! 터치예요. 구어 시간 초성 게임. 초성으로 제시된 가수명을 보고 가수 이름과 대표 노래, 춤을 맞추는 게임. 해당 가수의 대표 노래와 춤을 두 마디 이상 보여준다. 오케이. 아, 이따 가서 가사를 몰라. 정답, 세븐틴. 오! 아, 왜 뭔 노래가 있지? 케이스! 아, 도와주는 거면 돼버렸어. 아주 나이스! 따다라다다라, 따라다라다라다라다.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어? 이거 뭐야?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와, 빅! 아, 진짜요? H.O.T! 아, H.O.T.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아, 레이스도 좀 어렵다, 이거. 재밌다, 이거. 둘이 1점씩. 어? 어? 인정. 인정? 아저. 아재? 오존? 오존도 되나? 아, 용이! 아, 용이! 이성? 있지. 나 샤이, 나 샤이, 있지. 샤이, 나 샤이, 있지. 티키타타타. 티키타타타. 맞나요? 아, 나 모르겠어. 나 타타타타타. 트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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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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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more. 아주지 못해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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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그러니 한 번 더. 오케이. 어, 진짜. 아, 나는데. 샤이니. 난 너무 예뻐. All love, all love. 투모로우바이 두 개 더. 난 내 왕관이 되지. 안녕이란 말은 하지 마라. 라차차. 야, 동점 동점해. BX, BX 진영 동점. 동점이야? 어. K-POP 노래의 영어 부분을 한글로 직역한 가사를 보고 가수의 제목을 맞히는 게임입니다. 네. 오케이. Let's go. 정답! 정답! 오빠 나왔어. 현서? 네, 저요. 네, BTS 선배님의 Fake Love죠. 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매일 밤, 모든 마음, 매번, 모든 신호. 어딜 가도 여긴 열대야. 이게 뭐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 선배님 노래 열대라는 노래 있잖아. 근데 이게 아마 다 영어일 거야. 그러니까 한글로 써놓으신 걸 거야. Every one, every night, every mind. Every heart. Every night, every heart. 이게 뭐지? 어렵다. 아, 승훈! 여자애들 선배님의 덤디덤디인데요. Every night, every heart, 아~ 매일, 매번 모든 어, 신호 맞췄네. 어딜 가도 여긴 열대야. 아, 한글도 섞여있구나. 아~
몰랐어. 그래, 어렵다. 절대 생각 못했어. 다음 문제 주세요. 아, 오케이 가자. 나는 누군가가 되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되고 싶어. 내가 되고 싶어. 용인. 와. 아. 이치 선배님이 워너비. 맞아 맞아 그건 것 같아. 맞아? 그런가 보다. 아 이거네 이거. 아 이거 맞히네. 이게 워너비인 알았어 워너. 방탄소년단 선배님 다이너마이트. 투피인 선배님 하트비트.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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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맞아. 기능기능하네요.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수학 시간입니다. 두뇌분리 집회세기. 산토끼 1절과 2절을 부르며 멤버들이 제시하는 장수만큼 집회를 정확히 세야 하는 게임. 전주하고 간주에서는 집회를 셀 수 없고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가사를 틀릴 경우 처음부터 집회를 다시 세야 한다. 그래, 그래. 우리가 정해줘야 돼 근데. 장수를. 네. 아 그러면 한 47? 그럼 45장. 45장. 네. 오케이. 45장 도전!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와~ 진짜 어려워요. 이게 제가 쓴 거예요. 45장. 네. 좀 나은 거.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6, 37, 38, 39, 40, 41, 42. 아, 세당수. 어려울 것 같아. 세당 차이 나기 어려워요, 진짜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겠군요. 아, 진짜. 아, 나 그냥 도전! 얼라! 진짜 어렵다. 5, 6, 7, 8.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 테야 끝! 이지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몇 장이었죠? 49장. 49장. 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자 우리 막내 토끼 몇 장 할까요? 현석이는 마흔넷 마흔넷 마흔넷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한다고 이거를 못해 이거 하면 인정 산 고개 고개를 넘어서너라 탈락. 영이 라스트. 자 라스트. 영영. 41. 하겠습니다.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다시 처음부터. 산 고개 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 토실 알밤을 주워서 올테야. 어떻게 미리 끝났어? 잘 된 것 같아요? 아 손이 엉켜갖고 만 한 장이었죠 용기 씨. 그래. 하나, 둘, 셋, 넷, 열,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여섯, 다섯, 진영과 BX가 4점으로 공동 1등. 아~ 그럼 이제 둘한테 얼굴을 몰아줍시다. 좋아요. 1등은 둘이 가운데 있고. 그래. 자, 얼굴 몰아줘야 돼, 우리. 자, 하나, 둘, 셋. 한 척씩 제대로 포기하죠. 다음 슈방? 최강 대살 뽑기. 최강 대살 뽑기. 2위씩 끝난 거구나. 최강 4살 이거는 위치를 옮기네요. 4살 반으로 옮겨요, 저희. 아, 중앙홀이 아니구나. 아, 거기가 제 또 약간 좀 홈그라운드인데. 아, 홈그예요? 4살 반으로 한번 가볼까요? 4세 반 키워드를 뽑아주세요. 1번, 똑똑한 4살. 2번, 우기는 4살. 그러니까 저는 똑똑한 4살 하고 싶어요. 그래, 똑똑한 4살. 우리 이렇게 똑똑하지, 똑똑한 적 없잖아. 그러니까 약간 이번 기회에 똑똑한 척 하는 거지. 멤버들은 한 명씩 나와서 나의 어린 시절을 맞춰봐 퀴즈를 낸다. 진영! 아, 현석!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친 후 정답을 말해야 하며 정답! 못 땡겨서!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멤버는 사진을 찍어 명예의 돌판에 단독 사진을 남길 수 있다. 우리 누구부터 해볼까? 현석이부터 해보죠. 현석이가 제일 아무래도 애기니까. 네? 아, 저는 진영이 형이 좀 애기 같은데? 아, 저는 진영이 형이 좀 애기 같은데? 진영이가 좀 더 애기 같긴 해요. 오케이, 출동! 귀여워. 애기 말투를 부탁드립니다. 예. 내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셔서 늦게 오셨는데 그때마다 남동생이랑 하는 게 있었어. 그게 뭘까? 남동생? 정답! 게임! 아닙니다. 정답! 뭐예요? 엄마 아빠가 숨겨둔 비상금. 아닙니다. 정답! 밥 해놓기! 아닙니다. 동생이랑 같이 했던 거? 남동생이죠? 이거를 하면은 엄마 아빠가 되게 싫어했어요. 싫어했어요? 오? 아! 용이! 뭐예요? 침대에서 레슬링! 나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아 비슷했어요? 아니야? 레슬링 하다가 엄마 아빠가 오잖아요. 네. 그럼 뭐 했을까요? 용이! 레슬링 하다가 자는 척 할게. 오! 맞았다! 우와 너 정말 똑똑하구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애기 말투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내가 애기 때 감자깎아를 특이하게 먹었어. 정답! 못 땡겨서! 야, 이리 와, 이리 와. 안경 봐서! 날려버릴 거니까! 어서 빨리! 감자깎아를. 감자깎아? 수지야! 감자깎아를 녹여 먹었어요. 아니, 친구들에게 또. 용이! 현석! 머리 들어! 날려버릴 거니까!
자, 끝까지 들어, 이 녀석들아. 네. 오케이, 오케이, 끝. 자, 내가 아기 때 감자깎아를 특이하게 먹었어. 질문이 있어요. 그 감자깎아가 이런 칩이에요? 아니면 스틱이에요? 어. 스틱. 그거랑 맞아, 감자깡. 맞아요. 감자깡. 맞아. 감자깡. 어떻게 먹어요? 아, 현서! 그 감자를 이렇게 바닥에 놔뒀고 감자 재배한 것처럼 계속 하나씩 주워 먹었어. 아, 감자 이렇게 뽑아야지 하면서. 너무 귀여웠는데 뭐 어, 조금 거리가. 용이! 두 손으로 집어먹었어. 뇸뇸뇸뇸뇸. 네, 아니, 맞춰봐. 어, 알 것 같아요. 엄마가 이제 이마에 올려주는 거. 그리고 너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너 얼굴 더 작아지게 만들어줄게요. 얼굴 들어! 들어간다! 자, 힌트를 줄게. 뭘까? 힌트를 좀 줘와. 애기야. 제대로 힌트를 줄게. 감자 깎아를 이렇게 다 손에 쥐잖아. 그럼 감자, 애기 손은 작으니까 튀어나오잖아. 아, 진영! 여기까지야. 이렇게. 아, 현석! 나 정확히 말할 수 있어. 상관없어. 나 정확히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긴데 끝에만 잡고 조금만 있는 돈만 먹고 난 벌었어. 오, 맞아! 야! 와, 똑똑한 아이구나. 내가 사고 아니야? 아니야, 버렸어. 차라리 와봐. 가기 싫어, 살려줘. 맞잖아, 형. 할게. 자, 내가 어릴 때. 아, 무서워. 변성기 왔어요? 아, 미안해. 무서워요. 내가 어릴 때 유치원에서 축구를 잘했어. 축구 대회. 맞고 쓰러졌어. 축구 대회를 나갔어. 축구 대회를 나갔어. 축구 대회를 나갔어. 아, 볼보이로 나갔어요. 아, 땡땡땡. 농차 받고 응급실 실려갔어요. 아, 못해도 맨날 후보였어요. 문제 한 번만 들어줘, 얘들아. 알았지? 내가 축구 대회를 이제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퇴장을 당했어. 왜일까? 아하. 발에 나가는 주먹이 나간 거지. 어, 아, 근데 분간은 조금 좀 비슷해. 그러니까 분간 비슷하다고요?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공을 이렇게 주셨어. 자, 얘들아 시작! 이렇게. 아, 근데 BX 먼저. 선생님이 자, 시작하고 공을 위로 던졌는데 넌 친구 머리가 공인 줄 알고. 아니야, 나 착했어. 천사죠, 천사. 아, 승은. 딱 던지자마자 이제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마음에 그걸 잡았어. 오, 정답. 예, 네, 먹었습니다. 아, 근데 용이가 우리랑 축구할 때도 얘가 손이 자주 나가. 알지? 말파이트. 어, 손이 자주 닿더라고. 내 거 근데 진짜 쉬워. 아, 애기 말투 부탁드릴게요. 애기 말투를 해줘. 어릴 때 내가 수영학원 갈 때마다 엄마가 진짜 싫어하는 내 행동이 있었어. 정답! 수영장에 갈 때마다 집에서부터 수영장까지 삼각 그 수영복이랑 수영복 쓰고 엄마 다녀올게 하고 이렇게 갔어. 가만히 있어? 학원에 가기 싫어서 한 행동이야. 뭐지? 정답! 학원 받을 시간을 엄마한테 맨날 다리 갈려줬어. 아니, 행동만 바꾸면 정답이야. 어? 행동이 뭐야? 용이! 용이! 학원 버스 올 때마다 그 앞에서 엉엉 울었어. 아니야? 행동을 바꿔야 돼, 행동을. 아, 행동? 행동만 바꾸면 정답이야. 현서, 땡깡 부렸어. 엄청 기분 나쁜 표정하고 있었어. 맨바닥을 수영하면서 봤어. 그럼 내가 이 정답을 그대로 읽어줄게. 중간에 행동만 빼고. 학원 버스 올 때 땡땡에 땡땡 있다가 버스가 가면 다른 데 놀러 갔어. 현서, PC방. 근처 슈퍼 화장실을. 그냥 어딘지 알려줄게. 풀숲. 풀숲. 빅스, 풀숲에 숨어있다가. 오! 오! 정답! 우와, 나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맞아. 아, 그러니까 내가 수영을 좀 무서워해서 못해가지고 지금도 못해. 귀엽다. 그래가지고 항상 버스 올 때 그 시간 대충 맞춰가지고 풀숲에 가서 숨어있던 거지. 버스 가면 나오고 엄마 버스 못 탔어 이러고. 귀여워. 현수 이거 또 기대네. 얼마나 또. 아, 근데 얘 너무 유치해 얘는. 그러니까.
미친 뽕짝이야. 자,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나를 부르는 별명이 있었어. 그게 뭘까? 큰아가. 뭐 큰아라? 정답. 똥개 똥개. 아니지. 용이 나쁜 뜻이 아니라 많이 먹으니까 똥돼지. 아, 똥강아지. 와, 근데 이렇게 부르긴 하셨었어. 근데 이게 이 정도는 아니야. 와, 근데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셨어. 근데 왜 때려? 아기 돼지? 혹시 그때도 컸어? 유치원 애들보다? 어릴 때도 컸지. 와, 항상 컸구나. 근데 힌트를 주자면 키랑 관련이 없어. 키랑? 어? 그럼 딴? 아. 많이 먹는 거랑 관련 있지, 너. 아니, 뭐, 먹는 거, 뭐, 큰 거랑 관련이 없어. 뭘까? 세 글자야. 세 글자? 어. 아, 빅스. 어. 현석 씨. 현석군. 아, 우리 현석이니. 아, 어이가 없네. 현석 씨 이름아, 현석 씨 이름아. 별명이야, 별명. 현석 힌트. 힌트는 세 개짜고 이 세 개는 하나하나 하나가 다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용이! 아, 아 이거 맞춰도 돼? 킹왕짱. 킹왕짱. 킹왕짱 아니야? 이거 알아서 킹왕짱 이거? 어.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쓴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야. 너무 단어가 있어. 유명하다는데? 아 진짜? 킹왕짱은 왜 킹왕짱인데? 그냥. 어, 그치. 어, 진짜. 어릴 때. 아, 귀여워. 야, 근데 할머니가 되게 신세대시다. 와! 태양이 한 번 세대. 팀은. 이만! 샷! 어우, 신신한 줄 알았어요. 부럽다 나도 저기 남고 싶었는데 나르르르르 끝났다 방교시 야 수상한 파티야 따라 나와 네 가자 가자 차차 야 냄새 봐. 냄새. 와 형 되게 뭐야. 와. 냄새 뭐야. 와. 야 삼겹살 볶음. 꾸미 삼겹살. 마늘 치킨. 고구마 와. 와 고구마. 야 이거 맛있겠다.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마탕 진짜. 그러니까 여기 팀밖에 없잖아. 선생님 없네. 먹자. 와 이 꾸미 삼겹살 볶음이 대박인데. 야 나 진짜 배고파. 난 저 미션 있어 미션 얘들아 수상한 파티 힌트를 보고 파티 주제를 맞춰야 하는 수상한 파티 시간 와우. 멤버들은 한 라운드당 한 개의 힌트 박스만 오픈할 수 있다 답을 틀릴 때마다 파티 음식을 하나씩 포기해야 한다 그걸 포기하라고? 처음부터 맞추면 다 먹는 거네 그치? 맞추자 신중하게 하자 이번에 팀전인 거잖아 어 오케이 우린 또 위아더 원이니까 Let's go. 야 얘들아 일단 힌트 받기 전에 우리 수상 외칠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아야. 벌써 맞췄어. 팀이 너무 좋아. 응. 자 갈게. 원이 두 번째 힌트 박스로 갈까? 자 풍선인데 그 안에 뭐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우비 아니야? 우비? 산이랑 오, 어 우리가 첫... 보령. 어 보령 이거. 자. 저 풍선은 무슨 의미를 뜻하는지 봐야 돼. 풍선. 생각해보자. 아 내가 보기에 그때 보령. 아니야 내가 보기에 엉뚱한 그거라 보령이 나올 리가 없어. 우풍. 아, 그 수상한에 집중하네 지금 수상한. 어 그러니까. 그래. 어제 비 왔나? 어제 비 안 왔지. 아 포기하기 너무 안 그래. 아니 비 왔으면 이제 뭐. 팬미팅, 첫 팬미팅 응원하는데 비 왔다. 팬미팅 한 팀이요. 최근에 비 온 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거든? 이건 아닐 거야. 우리가 비 온 날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실 거거든. 아, 근데 풍선을 왜 주셨을까? 풍선을? 그러니까. 풍선이 이유가 있어.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이거야. 풍선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리 보령이 우리 첫 그거였지. 맞지? 첫 무대. 첫 무대인 만큼 이제 하늘에서 훨훨 날아가라. 더 잘 되라. 이런 뜻인 거지.
우비는? 우비는 팬들이 쓰고 있어. 아, 우비는 맞아, 맞아. 아, 그냥 비가 왔다는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치? 팬들도 그런 우비를 쓰고 있었으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엉뚱한 거라. 완전 엉뚱한. 그럼 크게 힘고 한번 열청구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 하나, 둘, 셋. 라차차! 라차차! 자! 라차차! 아, 일단 아까 현석이가 한 걸로 정답을 해보자. 하나, 둘, 셋. 정답! 저희 보령, 저희가 처음 무대를 했을 때 보령 그 무대한 기념 파티.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중요한 아 맞을 리가 없어. 말 중요한 아 맞을 리가 없어. 그러면은 난 마탕이 싫어. 아 너무 어려워. 난 마탕이 싫어. 저는 먹고 싶은데. 아니 그냥 근데 솔직히 마늘치킨이야 삼겹살 볶음 포기할 뻔 마탕 포기하는 게 그래. 그렇긴 해. 저희는 마탕 포기하겠습니다. 네, 마탕 포기할게요. 아 힌트가 너무 힘들다. 잘 가져와봐 힌트 좀. 야 내가 잘 가져온 너무 잘 되는 인마. 아 좀 현실적으로 좀, 가자고. 좀 기운을... 야, 다 같이 으라차 한번 가져볼까? 으라차!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아! 현실적으로 가자고. 아, 그렇지, 그렇지. 제발. 어? 봐봐. 날짜야. 야, 211? 야, 머리 써, 머리 써! 용이야, 가자! 야, 우리 그... 지금 얼마 됐지? 6개월. 7개월 전인데, 7개월 전. 3월 12일. 어, 거의 그쯤이에요. 아, 네, 딱 치겨만 아는 형이. 3월 며칠이었지? 3월 5일에서 누구누구가? 3월 12일. 그래, 뭐 병고 누구누가 생일 지나지? 3월 생일 누구야? 픽스가 이런 걸 수도 있지. 3월달에 우리 픽스 뭐 했어? 아, 일단 3월달에 뭐 했는지 생각해보자. 다른 기억이 안 나. 생일. 야, 나 알 것 같아. 생일. 미쳤어. 야, 나 알 것 같아. 생일. 미쳤어. 우와, 뭐야? 우리가 3월달인가에 리바이벌 나왔었잖아. 그때까지 지금까지 못 만난지. 그치? 뭐지? 그치? 근데 한 3월 16일 이쯤일 것 같은데? 왜? 대충 계산해봤어. 그때 형 생일이지. 아니 내 생일 3월 5일이야. 뻥치지 마. 야 내 진짜 생일 얘기하는데 뻥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어쨌든 3월 10 며칠쯤인 거야. 호예봉? 야 우리 여기서 맞춰야 돼. 두 개 다 먹어야지. 야 호예봉! 아 팬덤 이름? 픽스가 생긴지? 잠깐만. 3월 16일 날 뭐였지? 픽스 이름 생긴지. 아니야, 이름 생긴 지는 우리 100일 날 했었잖아. 나 민트머리 공개. 우리 작년에 했어, 작년에. 아, 이 형 그거 말하는 거야, 응원봉 이름. 그러니까 뭔가 나도 아, 응원봉, 어. 나도 뭔가 응원봉 같은데. 그게 3월 달에 그렇게... 3월 기억이 안 나. 너무 어렵다. 어렵다. 일단 후보가 그러면 호예봉. 내 생각엔 호예봉 맞는 거 같아. 호예봉 커스텀 말고 생긴 거. 호예봉이 생긴 거. 어, 커스텀? 응원봉이 생기지. 응원봉 늦게 했잖아. 커스 늦게 했으니까. 아 맞는 것 같은데 응원봉. 자 가보자. 이걸로 갈까? 그래. 그냥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아니면 나는 음식 포기권에서 투표 안 할게. 아무나 네. 아무나. 하나 둘 셋. 정답. CIX가 응원봉이 생긴지 211일 기념 파티 제발. 사실 저 위에가 포기하면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여기서 막 대놓고 식사를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뭔가 좀 주워 먹게 치킨 낫지 않을까? 오, 현실적. 그래요. 왜 삼겹살 포기하자. 네. 삼겹살 잘 가. 오케이 나. 마지막 세 번째 힌트 박스. 형. 세 번째 힌트 박스. 잘 좀 가져와 봐요. 믿을게요. 진짜 코너? 어? 어? 커스텀이야? 어, 커스텀 아, 커스텀인가 봐. 아, 잠깐만. 아, 우리 200일 날 이름 생겼어, 이거 설마? 어, 그래, 맞아. 그쯤이면 200일 조금 넘었어. 아, 리뷰! 응원 뭐 리뷰. 아. 그 이사님 방에서 한 거? 어, 그거 아니야? 맞아. 그래, 이제 한번 믿어보자. 아, 그냥 믿어지 믿지 마. 그냥 틀리면 제 착각. 틀려. 아, 리뷰. 뭐 리뷰가 뭔가 좀
그랬었잖아. 아, 막 불 끄고 막 라이트 흔들고 이랬었지. 맞아, 맞아. 리뷰 영상 올린지. 왜냐면 그럴 것 같아.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정답을 말해볼까요? 그래요. 하나, 둘, 셋. 정답! CIX가 응원봉 리뷰 영상을 올린 지 210일 된 기념 파티. 에이, 설마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첫 공개인지. 미안해. 이거면 대박이긴 해. 그지 그지. 완전 어이가 없어. 아, 틀렸나 보다. 듣기 싫어 나 지금. 응원봉도 리뷰. 아, 예. 여러분, 우비랑 풍선은 뭐였을까? 나는 아까 처음에 우선 풍선 봤을 때 그거 생각하긴 했어. 그 응칠한나 응칠한나가 드라마에서 정은지 선배님이 콘서트 보러 가서 이렇게 응원하는 거 있거든? 거기서 보면 다 우비 쓰고 다 풍선 쓰고 있어. 옛날에는 응원봉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맞아, 맞아, 맞아. 응원 대신으로 그래서 아, 지금 오른다. 그래서 막 상징하는 가수의 그 색깔도 있고 그랬잖아. 그러네, 그러네. 아. 뭐 아니면 뭐 막내 현석이가 애교 부려서 뭐 다른 음식도 가져오면. 오, 야, 그것도 괜찮네. 그래도 현석이가 또 애교 장인이기 때문에. 그치, 그치. 바니바니 창시자 아니야. 현석아, 쪼삼 먹고 싶다, 쪼삼. 아니, 잠깐만. 내가 나야. 해봐, 현석아. 너 잘하잖아, 이거. 내가 먼저 하나 해봐? 그래, 승훈이가 하나 일단 해봐. 맛있어. 승훈이는 아까 들어오자마자 뚜꾸미가 있어서 너 먹고 싶어 몸을 막 이렇게 베벗고 왔는데 뚜꾸미 삼겹살 못 먹어가지고 속상했다. 용이도 너무 뚫뽀. 나도 너무 뚫뽀. 아, 나도 먹고 싶어. 와! 얘들아 왜 안 들어줄 거야? 야, 한 명 더 해. 맛탕 먹자, 맛탕. Burn slow if you hate, you get flamed out. Everybody in the states saw my name now. 20K just chillin' in the PayPal. I'm at the blow, get away, not a safe crowd. All your boys stay rapping at the same sound. Father with the same bitch, kissing on the same mouth. I've been doing since the playground. Just did a show in Detroit where the film movie ain't mine. 아, 와탕 너무 먹고 싶었어. 삼겹살 있어, 아쉬운데. 이거야, 초코박스. 이번 앨범 활동으로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우리 픽스 여러분들과 더 뭔가 끈끈하고 조금 더 뭔가 저희에 대해서 더 약간 새로운 모습을 또 알려주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번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픽스분들과 함께 즐겁게 평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뭐랄까 항상 열심히 준비했지만 이번 앨범도 저희가 또 엄청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준비 많이 해왔는데 조금씩 계속 묻혀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쌓인 게 많아요. 그래서 첫 이제 공개가 될 때 정말 온 몸이 다 풀어질 만큼 열심히 한번 무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첫 무대 때 몸을 부시겠다. 네, 완전 그냥 팍! 힘들다고 병원. 팍! 이렇게 지켜봐주세요. 아, 근데 또 다치면 안 돼요. 다치면 안 돼요.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잠깐요. 조심할게요.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우와. 자,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봐요. 앨범마다 낯선 사람, 장소, 시간 등의 콘셉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멤버가 낯설게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낯설게 느껴질 때? 지금은 모르겠는데 또 저희가 만난 초반 됐을 때 있죠. 저희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데뷔했을 때 그때 막 서로 이제 막 어디 뭐 나가가지고 막 애교 부리는 거 봤을 때 그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졌죠. 지금은요? 아까 저 얘기하는 거 같았잖아. 아, 오히려 애교를 안 하는 게 낯설어요. 그쵸. 네. 저는 뭔가 낯설기보다는 약간 다른 사람 같다고 느낄 때가 무대에서 다 같이 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아 근데 저는 네. 예상했었어도 되게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뭐 같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이제 멤버들 한 명 한 명 보면 약간 너무 아우라가 큰 것 같고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픽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형은 긴 공백기 동안 일단 기다려주셔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힘이 되어드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더 힘을 줬어야 됐는데 못 들어서 너무 아쉬웠고 그러니까 이제라도 하루빨리 이제 나와가지고 출연분들께 힘을 들고 싶은 CIX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고 싶은 말 주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또 팬미팅 때 저희가 또 팬분들에게 또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울었었죠. 그죠. 진영이 어제 봤는데 딱 멘트 끝나고 울먹거렸잖아 살짝 끝나고 봤는데 눈물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야야야. 얘가 눈물 엄청 참더라고. 맞아, 내가 봤어. 눈물 났어? 아니요. 났네. 났네. 아.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일단 너무너무 크고요. 진짜로. 크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다시 찾아왔을 때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새로운 모습으로 맞아요. 찾았을 거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ust to be by your side. 네, 데뷔 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전 최근에는 팬미팅이 제일 재밌었죠. 네. 아, 제일 행복했고 재밌었죠. 네. 또 오랜만에 하는 것만큼 더 이제 그게 크게 왔고 그랬죠. 좀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그 팬분들이 CIX 사랑의 그거를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그때가 그때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뭉클하고 되게 1차 울컥 행복했죠. 그렇죠. 그래서 뒤돌아서 울었어요. 그렇죠. 저는 저희가 처음 음악 방송에서 1등 했을 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도 사실 울 뻔했어요. 뭔가 딱 팍 터지잖아요. 딱 터진 순간 빵. 가슴에서 팍 뭐 터졌어요. 그래서 아 진짜요? 했는데 이제 멤버들끼리 다 같이 껴안는 바람에 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이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상식 나갔을 때. 아 저는 이제 시상식이 단계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막 많은 것도 보고 많은 것도 배웠지만 솔직히 상을 받는다는 거가 약간 팬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해낸 결과물을 뭔가 그쵸. 인정받고 이렇게 뭔가 상을 주시는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져가지고 그때 그냥 뭔가 딱 어 진짜 픽셀분이랑 우리랑 너무 잘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상까지 받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가서 저 너무 좋았죠 진짜. 좋아요. 질문 마무리할까요? 네. 아, 진짜 맛있다 근데. 저도 다 먹었어요. 아 끝났다. 끝났습니다. 파티는 아쉬운 여기까지예요. 다음 미션 뭐죠? 또 하원 미션이 나왔네. 하원을 하기 위해서는 모닝콜을 완성해야 한다. 모닝콜. 모닝콜을 뭐 해야 되나 보네. 그렇죠. 멤버들은 출구 앞에 일렬로 줄을 선다. 테이블에 붙은 세 가지 버전 중 한 가지 버전을 선택. 아~ 네. 선택한 버전에 맞게 팬들을 위한 모닝콜을 완성해야 한다. 가자 가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제작진의 결정 하에 문이 열리면 하원 가능, 안 열리면 다시 맨 뒤줄로 가서 와. 재도전을 해야 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구나. 오케이. 우리 한 번에 딱 통과하자고. 와, 그래. 의뢰차 하나, 의뢰차 일단 가기 전에 의뢰차 한번 하고. 네. 오케이. 의뢰차! 의뢰차! 하원 미션 하러 갑시다. 이거 한 명씩 하는 거지. 그럼. 고! 어, 이거네. 선비 버전, 터프 버전, 주접 버전. 여기서 일자로 쓰면 되나 보다. 할까? 내가 뒤쪽에 섰는데 내 뒤로 다 섰네. 야 녀석들. 형님 뒤에서 든든하게 재미죠. 지켜주겠다는 거죠. 재미죠. 자 처음에는 터프로 가볼게 그러면. 네. 우와. 뭐야? 일어났나? 나왔나? 아침부터. 아니 화장실로 나왔나? 나온나 이거. 화장실로 나왔나? 끝이야? 아. 안 열렸네. 들어갈게요. 아 열려야 되는구나. 선비 버전 가겠습니다. 선비 버전 어렵다. 갈게요. 아주 웃길 것 같아. 갑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어젯밤에 날이 꽤 추웠는데 이렇게 안색이 좋은 거 보니 이불을 잘 덮고 잔 것 같소. 예. 나 이거 하고 가소. 오늘도 일로 와.
갈게 열린다 이제. 하나 둘 셋. 저도 선비 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었구나. 어서 일어나시오. 세수를 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남자 일어났어. 어디 키에? 어디 키에? 그대의 머릿결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비단 같소. 헥스 일어났나? 아! 어때 삼겠나? 아! 목소리 좋나? 아! 내가 사랑한다! 오, 잘했는데요? 아, 이게 좋은 거 아니냐고? 마음이 가는 우리 픽스 일어났나? 밤으로 가야지. 밥 먹기 싫나? 그럼 양치해야지. 양치하기 싫나? 그 밥 먹어야지. 일로 와. 어. 일어나. 뒤로 와. 뒤로 와. 너 바로 일어나. 내 몸에 물이 고장 났어 지금. 일어나니? 일 없습니다. 일어났어? 아, 너 어떻게 아침이라도 이쁘냐? 나 오늘 밤이랑 보러 가자. 일 없습니다. 아, 내 이런 말까지는 안 할라 했는데 너 진짜 이쁘다 오늘. 들어와 그러면. 성공. 아이 뭐 이 정도는 네, 적당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주접. 아니 이 신발은. 어. 냄새나? 저기요. 일어나 봐요. 아 죄송해요.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선비. 남자 아니 이제 내 거니 여보라. 여보. 오늘도 당신의 자는 모습이 아름답소. 아름다운 그대여 얼른 일어나시죠. 야! 야! 여보, 잘 일어나셨소. 지금 제가 자러 가보겠소. 성가! 니네 픽스랑 한 싸움 할래? 픽스랑 그건 좀 아닌 거 같고. 아니면 임나라. 에? 어떻게 해야 돼? 임나라. 주접.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빨리 일어나줘. 어떻게 어떻게 나랑 같이 여행 가자 가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야! 안녕. 야! 안녕. 고마워요. 아 일단 눌러야겠다. 일단 주접할게요 저도. 어? 어떡해? 어이구 괜찮아? 아 많이 다치진 않았지? 아 어떡해. 너무 아프지? 내가 호 해줄게. 호. 봤어? 봤지? 아. 이런. 다시 해볼게.